오늘은 나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둥지 안에 작은 새끼 새들이 먹이를 물어오는 어미새를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으면서 방황할 때 그 방향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생명의 물가가 전혀 없는 마르고 곰핍한 땅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갈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으리이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으리이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대지는 어떻습니까? 방향에 먼지가 가득합니까? 생명의 생기가 없이 마르고 곰핍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향이 바뀔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나. 그럴 때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을 주를 묵상하게 될 겁니다. 영혼과 마음이 주님을 묵상하게 돼요. 그리고 그 묵상을 통해서 큰 도움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를 묵상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바라본다, 주님을 묵상한다, 정말 중요합니다. 삶의 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은 마치 12회 동안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치료된 것 같이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묵상하는 것은 더 큰 축복이 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묵상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머리를 그분의 가슴에 기대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교제를 즐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즐기는 거라고요. 즐기는 거 어떨까요? 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사진기를 들고 햇빛을 머금은 한 송이의 장미꽃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꽃을 찍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저 버튼 한번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가닥. 그죠? 그러나 똑같은 사진기를 들고 밤하늘에 별을 찍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별을 찍기 위해서 단 한 번 버튼을 눌러서는 안 됩니다. 제가 밤에 나가서 달이 막 구름 속으로 들어가는 거 찍고 이게 몇 번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밤하늘의 별빛은 매우 약하기 때문에 그 별빛을 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을 노출시켜서 그 별빛이 정확하게 광판에 찍히도록 기다려야만 합니다. 구름 속은 살짝 숨어요. 근데 이게 숨어있는 것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장밋빛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묵상을 통해서 우리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깨달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의 시각을 열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내 영혼의 감광판에
지켜질 때까지, 지켜질 때까지. 아멘. 하나님의 진리가 내 마음의 생명으로 자리 잡을 때까지 주를 바라볼 주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빛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관계의 빛 안에서 자기의 인생을 묵상했어요. 그는 자기의 인생의 일기장을 돌아보면 보면서 무한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순간들을 주목했어요. 뭐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신 그 순간, 내가 그렇게 아름답고 즐거웠던 그 순간. 근데 사람들 보면 안 된 거, 힘들었던 거, 상처받은 거, 이거를 묵상하잖아요. 자기의 인생의 일기장을 돌아보면서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순간들을 주목했다고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마음속에는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욱 깊이 새겨졌어요. 오늘 이 축복 받을 자다. 어떤 분이? 다윗의 마음 속에는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욱 깊이 새겨졌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더욱 오늘 예배를 통해서 깊이 새겨질 자다.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과 대화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진정한 즐거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런 즐거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 즐거운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중심에서 울려 퍼지는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를 바라봅시다. 주를 바라봐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아주 성실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친한 친구와 대화하듯 하나님과 영의 교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혀를 주신 하나님의 뜻이며 우리의 입술을 가장 고상하게 사용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주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일부분을 알면서 다 안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다 몰라요. 그런데 다 안대야.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음에도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처럼 살아야 하죠. 어떻게요? 그것도 아니야. 성령님은 역사하신다. 예수님을 안다면 죄를 멀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셨더니 예수님은 전날 밤까지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피곤하신데도 불구하고 새벽 해 뜨기 전에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처럼 너무나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시간은 바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는 사람들은 잘못된 거요. 하나님의 음성은 내면에서 고요하게 아멘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아멘.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아무리 기대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 없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내가 세상 끝으로 가로막힌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 나의 일상에서 벗어나서 바쁨에서 벗어나서 내 일에서 벗어나 주님과 교제하십시오. 아멘. 제가 선포하면 아멘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능력, 아멘. 새로운 지혜, 아멘. 충만한 성령의 기름 부심을 아멘. 사모하며 아멘. 기도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의 하루가 능력이 있을 겁니다. 승리하는 매일매일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하루라는 것이 전체 인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잘 살아야 돼. 오늘을 위해서 내일이 있어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오늘 이 시간이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귀한 영적 경험을 통하여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발견하는 진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경험은 무엇의 산물입니다. 그죠? 경험은 믿음의 산물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전에는 그 약속이 성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가장 많이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을 수가 있어요. 아멘이죠. 믿을 수가 있어요.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삶을 보십시오. 그의 주변에는 어떤 후원자도 없었습니다. 어떤 후원자도 없었어요. 힘들 때에 등을 기댈 만한 친구도 없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를 죽이고자 칼을 들고 쫓아오는 대적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안 받으신 분만 손 들어봐요. 그분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슬프고 괴롭고 수많은 세월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도우셨어. 이것이 경험이에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셨다. 그는 그의 구원의 근원이 하나님의 되심을 믿었기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도움을 바라보며 살아갑니까? 누구? 아, 이거 천만에. 오늘 그 은혜가 임한다. 아멘. 세상의 권력과 힘 있는 사람에게 기대고 있습니까? 내게 물질만 주어지면 나는 성공할 것이다 라는 막연한 기대를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이것만 주시면 성공하면 다 붙들고 살면 될 것 같지만 오늘 다윗의 고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는지라. 이 도우심이 아니면 안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결국에는 낙심을 거둘 뿐입니다.
아이고, 우리 신랑 의지하면 되겠지. 그러나 여러분이 주님을 신뢰하고 삶의 소망을 주님께 둘 때, 그 사람은 진정 복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아무도 의지하지 않아요. 하나님 의지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자기의 인생의 성공과 기쁨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을.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이게 하나님 거잖아요. 다 하나님 은혜잖아요. 이게 내 거로 돌릴 수가 없어, 이거는. 우리가 시편에서 볼수 있듯이 다윗을 뛰어난 시적 재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뛰어났으면서 왕으로서 훌륭한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을 내게 복종케 하신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니라. 백성들을 복종케 하신 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이시다. 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막 노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능과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을 능력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신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은 생각지도 못한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의연 오른손을 펴시사 초자연적인 간섭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어요. 아멘.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만나러 오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보혜사께서 바람 같은 충만으로 모든 죄와 더러움과 사단의 올무를 태우시는 불로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입으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아멘. 그렇게 선포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가서 본문 말씀은 다윗이 주의 도움을 때때로 경험했음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다윗의 고백은 그가 인생에서 단한 번의 도움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단한 번만 경험했다면 주는 단한 번에 내게 도움이 되셨습니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그의 인생 속에 계속된 것을 보았어요. 그가 젊어서 양을 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양들을 공격하는 곰과 사자를 잡아 죽였습니다. 골리앗이 큰 방패와 칼을 들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위협했을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담대함으로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도 죽였은즉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도 이와 같이 되리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선포대로 하나님은 골리앗의 교만의 머리를 베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 쫓기고 있는 그 순간에도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 외칩니다. 주는 지난 날에 나를 도우셨으니 이 순간에도 나를 도와주실 줄 내가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지난 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시험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아픔도 겪고 지금도 여전히 그 시간을 가고 있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우리는 인생의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바람 앞에 흔들리는 촛불처럼 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셨어요. 아멘. 때로 우리 육체의 질병이 찾아와서 낙심의 침대에 누워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찾아온 문제로 인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공동묘지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낙심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성공을 꿈꿨지만 욥의 자녀들을 쳤던 실패의 바람이 모든 희망을 무너뜨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이 되어 주시사 절망의 골짜기에서 구원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까지도 어떤 환난과 슬픔과 고난과 배신을 나갔다 할지라도 오늘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가정 안에 샬롬을 주시고 불가능의 상황에서 부흥을 허락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리석은 배신에 지혜를 주시고 연약함 위에 능력을 주시며 슬픔 대신에 위로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이제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도와주십니다. 믿어지면 아멘. 영원토록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세상에 손 내밀지 말고 나를 도와주시는 왕 되신 주님을 기쁨으로 환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역대하 20장을 보면요, 모압과 암몬 마온의 족속의 연합을 이루어서 유다를 치러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큰 군대가 유다를 치러 나온다는 소식을 들은 누구?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지도 알지도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할렐루야.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여호사밧과 유대 백성들에게 응답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전쟁 가운데 찾아오셔서 대적들이 서로 싸우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대적을 물리쳐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에도, 아멘. 여러분 개인에게도, 아멘. 그 하나님은, 아멘. 역사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여호사밧 왕처럼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억울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보여야 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세요. 아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입고 있던 염려와 걱정과 불평의 누더기를 오늘 벗어버리고, 불평의 누더기를 오늘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의복, 거룩의 예복을 입고 주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코에 생명의 향기를 임하셔서 삶 속의 역사는 사단과 죄와 질병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가서 이런 주님의 도움은 우리를 성장하게 합니다. 주저앉은 앉은맨 같은 우리를 일어나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그래서 막 일어나야 성장하지. 일어나야 걸어가지. 그 자리에서 벗어나야 돼. 만약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훌륭한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아멘. 그러나 만약 그가 그것을 하도록 여러분이 도와주고 가르쳐서 그 또한 방법을 깨닫게 된다면 그것은 더 훌륭한 일이에요.
자, 나는 훌륭하다. 시작. 그럼, 그럼. 자신 있게 하세요. 나는 훌륭하다.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섭리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아멘. 그리고 때로는 훈련의 채찍으로 치시고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치심으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는 일하기 싫어하는 말썽꾸러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시면서 애굽의 총리가 될 만한 제목으로 성장하게 하셨어요. 내가 지금 시험이 왔다 할지라도 아픔이 왔다 할지라도 슬프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너는 이대로 살면 안 돼 해서 막 가르치시는 거야. 훈련시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입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정말요? 지금 들었어. 그렇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입니다. 두 번째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갖고 살아라. 실제 옆 사람한테 하나님 앞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라. 다윗은 그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렇게 확신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에서,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여러분, 다윗이 들은 이 확신의 영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영적 특징. 바로 신앙의 확신이었어요. 신앙의 확신. 다윗은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있습니다. 그의 영적 시각을 날개로 가르친 거예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눈에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머물고 있는 그 그늘이 여호와의 품임을, 여호와의 품임을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도 알을지어다.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주를 신뢰하며 동일하신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어요.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기에 그는요 거기서 편안을 누리며 즐거이 주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떠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치 앞도 보지 못한 어두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은 여호와의 편안의 날개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확신하십시오. 어떤 어려운 것에도 즐거우려면 어떻게 찬양을 불러야 돼? 처음에는 난 무거운 짐을 나 올라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다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바뀌어 이렇게. 아멘. 그는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이 부르리다 라고 고백했어요. 이것은 침묵하는 순종, 겸손한 신뢰를 넘어서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갑니다. 아멘. 그러면 바로 즐거워하는 단계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그는 노래했습니다. 변한 건 없지만 그는 노래했습니다. 인생의 일기장을 돌아보며 주님의 어떤 분이심을 기억하고서 그 영혼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개가 압살론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심을 믿음으로 그는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지난날에 여러분을 도우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십시오. 모든 것이 잘될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도 쉽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시험의 때, 고난의 때, 낙심의 때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 영혼의 명예가 되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신용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신용을 잃은 사람들 많어. 우리 영혼의 명예가 되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신용을 얻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